네, 안녕하십니까. 발표자 이영호입니다. 저는 피제조선의 작업위협 요인과 스마트 안전 플랫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. 뭐 좀 전에 김덕배 박사님께서 제조소 안에 어떤 CO2 용선의 특성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 했는데, 저는 피제조소 안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, 삶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축하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을까, 제 예방할 수 있을까,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. 네, 발표 순서는 서론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연구 배경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지만, 우리 뭐 조금 나중에 더 발표되겠지만, 제조소 산업에서 전체적으로,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. 만행률이 뭐 다른 데보다 낮지만은 대기의 특성상 어떤 중대 재해가 나면은 중요한 이슈를 해가지고 메인 뉴스를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하고, 또 거기에 대한 대응해가지고 뭐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한번 중대 사고 날 때 뭐 1조 2천시 안전에 투자하겠다 했고,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항에서 산소 공장이 났는데 4명이 그때 사망했는데 그때 회장님이 뭐 일주일 투자했다. 어제 몇 년 전에 광양에서도 일부러 그렇게 해서 사망나가지고 지금 한 명, 현장 투명해가지고 거기도 중대사고 나가지고 했고, 뭐 그거 이거는 안전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지금까지는 큰 중대사고 없었고, 거기에 옳은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안전을 더 강화하고 또 안전한 제조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. 네, 연구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배경에서 설명했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, 우리가 스마트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. 뭐, 학교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효과, 스마트 무슨과 무슨과 하고, 또, 뭐, 동네마다 여기는 스마트 동, 무슨 동 하고, 또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 효과 하지만은, 저희 안전처 측면에서라도 스마트라는 거를 가져와가지고,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좀, 이런 지혜율을 좀 줄일 수 있을까? 고뇌가 됐고, 특히 이런 많은 센서를 가지고 하고, 아까도 뭐 보면서 되겠지만 좋은 센서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자가 좀 더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네, 뭐 좀 전에 해서 막 안전이라면 뭐 저는 작업을 출근해 가지고 안전한 퇴근해 가지고 가족을 만나는 것이 안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뭐 원천적으로 보면은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작업을 갖다가 산업 안전이라고 그러고, 아까 철강 산업에서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2020년까지 16년까지 7년간 75명이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. 우리 쭉 보면은, 뭐 원리를 보면은, 작업계 미술이 부터 작업절차 미준수, 그 다음에 피임장비, 출력장비, 보물착용, 의뢰가지고 또 발생했고, 그 다음에 작업 지휘제해가 됐고, 또는 153건이지만 사망자는 75명이고, 그 다음에 원리를 분석했을 때 피임이 20명 정도 27%, 출력이 12명 16%, 화재 폭발이 됐고,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줄여볼 수 있을까?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라는 거를 가져가가지고 또 작업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?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, 좀 전에 우리 김덕배 박사님께서 재소 공정은 셀을 우리가 녹이는 거, 예를 들면, 철기 시대를 만든다면 뭐 철강선을 가져가가지고 샘물 녹임이 재선이고, 재강은 거기에 샘물을 녹임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재강이고, 그다음 연속주조는 녹인 샘물을 불순물 어떤 건 어떤 틀에 가지고 부어가지고 어떤 틀을 만드는 게 불륜이나 슬랍을 만드는 게 연속주조고, 그다음 아래 공정은 우리가 이런 거를 틀을 만들어가지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수요가가 뭐 냉장고도 만들고 배로 만들고 후판도 만들고 해가지고 중간 소재를 만드는 것이 아변 공정입니다. 네,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뭐 산업 재해 축적한 뭐 2만 5천 건 있고요. 뭐 오늘도 미안하지만은
한 5명 정도가 산업재해가지고 우리 남고 있습니다. 오늘 뉴스는 안 남았지만은 질병재해와 아까 같이 산업재해까지 하면은 하루에 5명에서 6명들이 오늘로 일하다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제철소를 보면은 뭐 처음에 소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현대 이름 붙여서 죄송한데 뭐 현대중공업이라고 했지만 포스코가 많은 걸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작다기 때문에 또 평균값을 파괴해가지고 한 명당 이 지원수를 계산했을 때 사고가 얼마 정도 났을까 보냈을 때 13.7명 연간 만을 잡았을 때 만 명이라는 데는 한 3명 정도 다친다. 그래서 현대중공 이런 데는 많이 다치고 보다 삼성되는데 오히려 뭐 앉아서 많이 잡아가기 때문에 좀 덜 다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공업 쳐놓고 중대하고 포스코가 만행률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뭐 16년부터 22년까지 사망자가 봤을 때 6건이 발생했고 화항이 8건 정도 화항이 조금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건 사망자까지 바로 사망자고요.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안전이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3대 사고 유형이 뭐나 물어본다면은 추락, 끼임, 부딪힘 사고가 3대 재해의 유형이다. 이런 게 전체의 한 63% 정도 차지하고 있다.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아까 제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재해율을 또 감소하고 있을까? 그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?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스마트 팩토리라 스마트를 가지고 하는데 각종 센서, 특히 요새 많이 쓰고 있는 CCTV, 뭐 가정마다 CCTV가 있고 아 여기도 여기 있네. 여기도 있고 다 공장만 엄청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공장에 있는 거는 어떤 전체적인 뷰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자 모두가 바디캠을 착용하고 하고 아니면 바디캠 요새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일하는 섹터를 정밀하게 측정해가지고 안전하게 하고 또 여기 나중에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CCTV가 있어야 하는 것 인과관계,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고 어떤 스마트워치 뭐 혹시 안 나오면 시계차는 건 없죠. 다 스마트워치 차가 뭐 우리 김 박사님께서 스마트워치가 어떤 기능이죠? 뭐 저기 자기 저기 건강 챙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오케이. 우리 보면 뭐, 다 이렇게 고명 측면해가지고, 뭐, 몇 박스라든가, 뭐, 다음에 내가 오늘 먹은 칼로리가 얼마다. 그래가지고, 뭐, 다음에, 뭐, GPS를 까져내면은, 내가 동선이 어디를 가지, 공장에 뭐, 공대 교육과를부터 해가지고, 사회관을 해가지고, 정보를 몇 번, 정신번호를 어디 가고, 어느 시대에 가서 다 추적해 할 수, 이런 거를 하는 게 스마트워치고. 그 다음에, 우리 차량에 보면은 에어컨이 있는데요. 그 다음에 현장에 작업할 때는 평상시는 조끼가 되지만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에어컨 개편하고 아직까지 샘플을 하고 있는데, 뭐 저희들은 에어컨 안 하고 그냥 조끼는 다 착용하고 있고 안전대까지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혹시 뭐 건설사나 고속에서 작업할 때는 이런 에어컨을 착용하고 작업하면 혹시나 떨어졌을 때 거기 바로 0.2초 이내에 부풀어져가지고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보통은 자동화로 표시해가지고 아까 뭐 교수님들도 뭐 물류지만은 요새는 수동으로 하는 물류보다는 로봇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거 여기서 반복적인 거를 뭐 사람 보고 500번은 한쪽에 옮기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지만은 로봇이라 그러는 거 대거 녹층해가지고 프로그램은 잘 코딩해주면은 얘는 녹층해가지고 500번을 옮길 수 있습니다. 반복 작업일 때는. 그 다음에 이제 샌드볼 요거는 꼭 핸드볼 많은데 요거를 잘 사용하면 어떤 밑에 공간 작업할 때 내가 빨리 감지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아 이 룸에 농도가 가스 농도가 모른다 근데 바로 들어오면은 그냥 모르고 들어오면은 사람이 사망하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세프트볼을 던져가지고 풀려놓고 그게 다 우선은
뭐 무선이 되기 때문에 뭐 측정해가지고 뭐 자기네 핸드폰을 보든가 뭐 PC를 보든가 해가지고 안 되는구나. 그래가지고 다시 뭐 어떤 이상증이 되면은 바로 전파를 통해 가지고 발송돼가 자기 작업자들한테인가 아니 관제센터까지 발송을 돼가지고 지금 위험 지역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있고 항상 처음에 작업할 때는 요거를 측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뭘 큰 대대지만은 우리 보면은 뭐 특히 또 개인적으로 건드면은 하수관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폐된 농어촌에 농축산물 작업 그런 데는 가스가 많은데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하면은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요런 걸 잘 센서를 잘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아까 저 플랫폼이 뭐 기체형이 아니고요. 거기에 대한 뭐 센서를 관장하고 빅데이터를 만들고 뭐 관제 센터를 역할해 주는 게 안전 플랫폼인데 그런 거를 벌써 뭐 모든 데이터의 현장에서 오는 데이터를 쭉쭉 모아가지고 안전 플랫폼을 만들고 어떤 그 받아들인 데이터가 어떤 데서 오늘 뭐 소행실에서 금방 아까 뭐 이상 치료가 왔다 그러면은 바로 사람을 긴급 출동하고 앰뷸런스를 보내게 만들고 이런 거를 대응하시도록 합니다. 최대한 뭐 옛날에 뭐 전화기도 하고 뭐 뛰어가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 테스트를 주실 때가 좀 쓰러지지만 우선은 전화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일부러 오기 때문에 일일이나 바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뭐 지금 뭐 저희 회사도 실험은 안 되지만 지금 포스 DX죠. 어떻게 옛날 지금 RC차가든 포스 DX에서 지금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안전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전 공장에 보다 전 그룹사에 이런 식으로 전파해 가지고 어떤 특정 작업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작업할 때는 안전 플랫폼에서 감시를 하면서 그 작업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거를 해가지고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위험성을 경고 방송해주고 빨리 그 사람을 구출하라 그런 게 있고 뭐 디바이스 개체를 만들고 서비스 개체를 만들고 비주얼 제이션 아까 그 찍는 다 만들어가지고 감시를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 사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전 플랫폼입니다. 그런 식으로 쭉쭉 해주고 뭐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 사례고 예를 들면 안면식에 가지고 출입하고 있는지 우선 다 찍을 수 있고 뭐 중단기 관리라든가 국내 위험 상태라든가 어떤 호이스트에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어떤 불안전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스 지역에 있을 때는 아까 세이프트 폰을 해가지고 어떤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뭐 위험 지역에 출입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고 어떤 이런 거를 각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쭉쭉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네, 저희들은 뭐 그런 거를 가정 설비로 인위적으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IRS를 해가지고 이런 거 다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하면은 다 사인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다 아까 그랬지 안전 플랫폼 관제센터까지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은 건데요. 원래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 조끼를 해가지고, 아까 저거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다 카메라를 할 수 있고, 통신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, 예,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게 안전 조끼를, 이런 거를 뭐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면 어떨까, 뭐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테스트해 본 결과, 예, 앞으로는 여기 다 적용할 거고, 이렇게 하면서, 안전한 작업,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는데 부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예를 들면 안전 조끼를 해가지고 뭐 아까 그제 뭐 전방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, 경고 방송도 보내주겠다,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가스 분배를 해가지고 뭐 주변 어떠다든가, 또 CCTV 해가지고 위험적인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, 또 출입하는 시스템 해가지고 위험적인 들어갔네. 뭐 불안전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예, 작업장에 관리를 하시고 그 사람의 위험을 파악해가지고 전송해주고 또 빨리 구출 및 재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. 네, 뭐 활동적으로 이렇게 좀 했고요. 그 다음에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일부분이지만 앞으로 제
뭐 제철소를 떠나가지고 우리 산업 현장에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한다면은 안전한 우리나라의 일터를 만들 수 있고 또 장례법도 이럴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걸 해가지고 처벌이 감소될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그 회사가 생산성도 좋고 어떤 이익도 나하지. 뭐 사람이 회사 속된 말로 다치고 그러는데 어떤 거를 하겠습니까? 네, 저는 결국에는 안전한 일을 끝내고 안전하게 가족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.